안녕. 아무래도 기분도 이상하고 잠도 안 와서 그래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원래 씻고 자야 되는데 내일 아침에 할게 엄청 많단 말이죠. 뭐 티켓도 뽑고 막 캐리어도 보내고 은행 계좌도 없애야 되고 그래서 되게 바빠서 일찍 자야 하는데 뭔가 마지막 밤 이렇게 딱 되니까 잠이 안 오네요. 엄청 피곤한데 짐 싸는 게 이렇게 힘들지 몰랐어요. 한국에서 안 그래도 기숙사 살았어서 1년에 4번 정도 이사를 항상 했었는데 그때보다 뭔가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물건 하나하나에 다 정이 들어서 처음엔 다 챙겨가고 싶었단 말이죠. 한국에서 아, 여기 와서 버려야지 하면서 들고 온 물건들도 너무 다정 들고 힘든 시간을 같이 했던 것들이라서 다 가지고 가고 싶은데 캐리어엔 자리가 없고 어쩔 수 없이 버려야 하는 그런 물품들이 많아서 물건에 대한 애착이 되게 심한 편인데 그런 것들 비워내는 것도 하나의 이별의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거의 한국에서 도망치다시피 해서 온 거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도 나름 잘한 결정이었다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겪는 외로움, 힘듦이 한 번도 내가 우리나라에서는 겪어볼 수도 없고 겪어본 적도 없는 것들이라서 그런 거를 셀프로 컨트롤하는 게 되게 힘들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그 전에 비하면 요만큼이라도 나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친구를 많이 사귀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잖아요. 언어의 한계는 항상 있으니까. 플스 랭귀지가 영어가 아닌 사람들끼리 만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저한테는 뭔가 더 마음 대 마음으로 만날 수 있었던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게 거창한 단어를 쓰고 유창하게 영어를 하고 이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더얘 마음을 이해하기 쉽고 더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 요새 계속 사람들이랑 이별하면서 느끼는 건 아무리 수많은 이별을 해도 절대 절대 그게 쉬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저한테 너무너무너무 힘든 일이고 앞으로도 계속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하는 게다막 정리하고 버리고 막 그런 것들인데 내 흔적을 내가 지우고 이제 이 다시 평생 못 만날 수도 있는 사람들이랑 마지막으로 밥을 먹고 얘기를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게 소중하고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요새 계속 울었어요. 만나고 헤어질 때마다. 친구들한테 너무 너무너무너무 고맙다고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Thank you. 여기 와서 저를 도와준 사람들과 저한테 친절하게 해준 제가 만난 사람들과 유튜브를 신경 써주는 우리 작은 구독자 사람들도 너무 고맙다고 생각해요. 여기 도로랑 집이랑 다 생각나겠죠? 너무너무 좋은 사람들이랑 다시 캐나다에 올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브이로그를